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게 대해서? 미국은 전부 노동 파업을 하든 뭘 만드는데 우리는 법을 만들려고 자꾸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그 크레딧이 올라오는 게, 그 영화 끝나 크레딧 올라오는 것도 파업해서 한 거거든요. 우리는 그 법으로 만들어. 법으로 만들어. 그러면 그게 누가 좋겠어요? 국회의원과 권력을 쥔 사람들이 더욱더 큰 소리를 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진짜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짓인데요. 그래서 세월을 났을 때도 그렇고, 뭐 나기만 하면 법 만든다고 나서는 거. 그건 국민들을 우롱해도 이만저만 우롱하는 짓이 아닌데. 변호사들 밥벌이면. 변호사 밥벌이도 요즘에 그러니까 변호사가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아까 그거 진짜 변호사들이 제대로 자기가 일을 하려면 일이 엄청 많이 있어요. 네. 변호사가 법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건 아는데 얼마든지 제대로만 하면 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네. 근데 안 하더라니까요, 보니까. 그 비판을 받는 게 대부분 해고 이런 노동 사건을 많이 하시는데 네. 너무 많은 사건을 하시다 보니까 근데 반대 회사들은 이런 데를 써가지고 변호사 한 15명씩 최소 6명씩 투입을 네. 하고 1년을 준비하고 그럼 그냥 논리를 개발하고 하는데 네. 저는 그런 걸 절대 하지 않아요. 그냥 정의관념으로만 이렇게 네, 이룰 수 있네 이것만 그러니까 더 웃기는 하고. 건요 논리를 스스로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변호사들만 X에서 일해. 왜 어차피 그건 자기가 돈을 받고 하는 일이 아니니까. 내가 그랬어. 아니 돈을 받고 제대로 일점하라고 논리를 못 만들어. 그래서 만들어주. 그럼 교육을 그럼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네. 네 법대는 그런 교육을 하지 않. 그래서 내가 든 생각이 내가 오죽했으면요. 그래서 변호사를 바꿨어요. 근데 판사 출신 변호사도 뭔가 어설퍼 나중에 만든 게 그래서 2심 가서 또 졌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진짜 내가 스스로 그거를 써가지고. 보냈어요. 이 항소유서. 항소유서. 황상민의 항소유서를 내가 써서 보냈어요. 변호사가 뭐라고 응답했는지 아나요? 너무 세서 제가 이거는 차마 제가 못 내겠습니다. 변호사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분쟁을 안 만들려고 하고 판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에.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닌 거기서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세대. 이렇게는 자기가 쓸 수가 없대. 서구사에서는 총잡이라고 하거든요. 변호사를 누구에게든 총잡 총 되어줘야 하는데 예, 우리는 그런데 참... 변호사라는 그 자격증 가지고 그냥 안면으로 가서 한번 지 나갈 때만 그거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만나주지도 않아요. 사무장이 만나 밑에 사무 그 글도 사무장이 다 쓰는 것 같아. 예, 직접 쓰는 사람이 잘 없어요. 없어요. 내가 젊은 그래서... 사람들. 그게 사실은 이 그나마 지금 직접 쓰기 시작한 게 로스쿨 되고 나서 이제 할 수 없이 한데 판사 변호 검사 출신들은 안 해. 그래서 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인간들이 일하는 법을 모르는 인간들이 변호사구나. 법원 가가지고 벅벅대고 할 이야기를 전혀 안 하는 거 보면서 한 10년 몇 년 전에 어떤 재벌 사모님이 변호사한테 전화하는데 변호사한테 거의 집안 하인부리듯이 전화를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분이 아니 변호사를 완전히 집안 똥끝 지켜봐듯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사건이라서 그런가 했더니 정확하게 그분이 전화 끊고 나서 한겨서 변호사라는 것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 사모님이라서 그러신가. 그런데 직접 겪어보니까 이 인간들은 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도 공감. 네, 교수들을 사람들이 교수라고 근데 교수면 이제 교수라서 존경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난 잘해야 된다는 그 자부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걸 접할 때마다 겨우뚱겨우뚱했고 다 교수들이 쓰레기라는 생각을 나도 동시에 가지기 시작하는 어느 순간부터 이게 뭔가가 이상하다 뭐가 잘못됐는가 고민을 똑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드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네. 자 빨리 올 아까 시작했나요 우리? 안 했습니다. 이거 뭐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네, 와. 이제 아시죠? 네. 예. 뭘요? 둘리입니다. 네, 사로입니다. 그런데 둘리 씨를 내가 볼 때마다 왜 내 목소리에 톤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약간 열이 받거나 그런 마음이 들까요? 박사님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네. 요즘 물 한 번 잘못 던지면은 네. 아주 집안이 흔들리거든요. 그렇죠. 네. 어떤 일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시는지는 아시죠? 네, 그 조현민 전무가 물 뿌린 이후로 네. 지금 이제 경찰이랑 네. 관세청이 한진을 이제 압박하고 있거든요. 무슨 압박을 해요? 한진을 압박하면 뭐 비행기 경락골을 막 밀어가지고 비행기를 옮긴다는 거야? 막 압수수색을 하고 관세청에서 압수수색이 갑자기 나오고. 아, 관세청에서 압수수색 어디에요? 그 일가 집에 찾아가서 무슨 명품 이런 걸 밀수한 게 있는지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관세청이 누구 집에 가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고 명품을 밀수했는지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권한은 있는데 지금까지 써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관세청이 그 한진 집안을 수색할 영장을 받았다는 거야? 네. 왜냐면 제보가 있었거든요. 그 갑질 이후에 예. 그 단톡방이 있었대요. 어떤 단톡? 그 대한항공 직원들 사이에 그 비리랑 그 갑질에 대해서 제보하는 단톡방 그 방에서 이 탈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드디어 얼들의 전쟁이 시작됐군요. 네, 그래서 제보를 막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대한항공 직원들을 야 대한항공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단체 방에 들어와라. 그건 되게 노조에서 하겠죠. 네. 그 노조는 어떤 노조인지 알아요? 몰라. 박창진 사무장이 압박을 받을 때 노조에서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넌 노조원 아니야 이래가지고 안 도와준 노조예요. 그 노조가 웬일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박창진 사무장이 당할 때는 네 혼자 당했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조전무가 물 뿌린 그 대상은 대한항공 직원이에요? 아니면 외부 직원이에요? 외부 직원이요. 그렇죠. 근데 외부 직원을 위해서 대한항공 노조가 나온 거야. 굉장히 정의감 있는. 진짜 정의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벌어졌느냐 하면 어느 일가에 불법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신고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항공에서 오너들이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뭐 그런 밀반입? 밀반입. 네. 그렇죠. 밀반입. 세관 통과 안 하고 공항에서 썩썩썩썩 할 수 있는 거 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태블릿도 막 훔쳐왔대요. 이 직구로도 살 수 있는 것들. 배추하고 뭐 체리 이런 것도 했다는데 체리도 백화점 가면 있는데 이 미국에서 체리 피킹 한 다음에 그게 백화점 마트에 딱 나오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농약 때문이구나. 이제 아셨죠? 신선한 체리를 먹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부자는. 오래 살아야지. 그래서 그거를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찌질하지. 그럼 태블릿은 왜 그러지? 태블릿은 애플이 대한민국의 1차 출시국으로 삼아야 안 삼아야? 안 삼죠. 그렇게 되면 얼리 어답터. 그렇죠. 얼리 어답터. 아, 좀 뭘 단어는 안 해. 아, 제가 좀 중요한 단어들을 제가.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주인분들이 그렇게 하면 그거를 또 두 눈 뜨고 못 보겠다는 이 노예들이 고자질을 하는 방을 만들었어. 네. 어쨌든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영장 그럴 때 그 노예들은 이제 더 큰 주인분한테 이 우리 주인이요 반역죄를 저질렀대요 해가지고 이제 대로한테 구제질을 하러 간 거야. 그럼 속 시원하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이 상황을? 속 시원하게 받아들이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있잖아요 노비들이 모여가지고 업무를 금리가 있다가 그 중에서 한 노비가 살짝 가가지고 다른 주인한테 얘들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그사하자 하고 해가지고 노비들이 나오는 순간에 너희들은 포위됐다 꼼짝 마라 이래가지고 몰살되는 거 만적의 난 뭐 이런 거 그럼 지금 대한항공 노조는 지금 이 만적의 난을 무마시켰던 노비들을
단체하고 비슷한 그 행동을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지금까지 본인들이 노비로서 열심히 그 일에 가담을 해놓고, 그리고 지난번 반란에서 이나 같은 노비는 죽을 때, 야, 좀 도와줘. 그랬더니, 너 혼자 죽어. 지금이라도 이제 해보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해가지고 뭘 기대를 하는지, 그 지금이라도 마치 노비의 반란을 가장한 이 일이 어떤 결과가 지금 초래하고 있나요? 그냥 압수수색하고 굉장히 뭐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실제로 정말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만일 생각을 해보세요. 관세청이 그래가지고, HMS? 이 가방? 너 영수증 내놔. 그리고, 이거 들어올 때 반입신고했어? 안 했네? 이 리얼? 이거는 영수증 내놔. 반입신고 안 했네? 이래가지고 1억, 2억, 3억 정도 반입신고된 흔적이 없는데 들어왔다 해가지고 그 사람, 그 가족 망신 주고 세금 추징을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껌값이죠, 뭐. 껌값이겠죠? 네. 그러면 다른 재벌들은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될까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오늘 뉴스에 방은 공 보면 방음벽 예, 방은 공사를 하겠죠. 소리가 나가서 갑질이 논란이 됐으니까 소리를 아니, 안 넘으면 그거는 되겠다. 간진 집안이야, 이거. 다른 S 집안, C 집안, D 집안, K 집안 이런 데는 어떻냐는 거예요. 신경도 안 쓰겠죠. 껌값인데 들켜도. 자기 일이 역시 아니죠. 지금 당장은. 역시 파충류와 노비의 심리를 사시는 분들은 다르네. 그분들은 다시 아이고 권력의 눈밖에 나는 일은 더욱더 하지 말아야지. 우리 노비들한테 터집 다툴 일은 더욱더 하지 말아야지. 노비들을 작살내는 건 노비를 통해야지. 결코 주인이 직접 나서는 일은 없도록 해라. 노비 학살이 시작되겠네요. 그걸 노비 학살이라고 보세요. 네, 학살은 안 가요. 더욱더 교묘한 노비들을 이 운용책을 마련하게 되고요. 더욱더 권력을 가진 자와 끈끈한 유대감을 가지시게 되겠죠. 근데 저는 이거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이 탈루가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국세청이 왜 이제서야 처음으로 이 수색을 하는 게전 너무 의외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뭘 뜻하는 거야? 그동안에는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요. 그렇게 이제 와서 되면 이제 예. 왔어.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다음번에 뭐 탈루가 있든 없든지 관계없이 한진에서 또 한진뿐만 아니겠죠. 아이씨 하나도 있고 또 쫙들도 있고 이 모든 항공사 관련된 집안에서 관세청 경찰을 대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더잘 예, 모시려고 깍듯하게. 깍듯하게. 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종언 울렸나? 권력을 가진 네. 집단들, 국가, 기관들이 더욱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들을 노비들이 만들어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사학재단들 몰아내가지고, 뭐, 설립주 가족이 사학에서 손을 떼게 한다. 뭐, 그렇게 네, 흔적이 상지대, 있었죠. 그렇죠. 상지대도 뭐 있고, 세종대, 뭐 세종대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대 있었고, 뭐, 전국에 다 났어요. 네. 그래, 손을 떼가지고 다 정리가 됐어야 안 됐어요? 그 야금야금 다시 돌아온 학교도 있었어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사학재단이라는 것도, 재단이라는 것도 그랬는데, 어쨌든 일반 사기업이에요. 정정 조현아 씨도 돌아오지 않습니까? 몇년 만에 네. 다시 장에서. 얼마든지 돌아온다는 거예요. I will be bac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더 돈독해지는 것은 그 기업들을 관리 감독하고 이 사회의 법 질서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그분들의 기업에 대한 지배, 국민들에 대한 통제, 이거는 더 멋있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첫 번째 노비로 살지 않겠다라고 반란을 일으켰었던 그분. 박창진 사무장요. 네. 근데 그분이 처음에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그리고 도와주세요라고 할때 노동조합 자체에서 도와주지 않았던 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노비의 종류도 상당히 다양하다라는 건알수 있겠죠, 그죠? 네.
할때 실제로 한 노비가 이 주인과 주인 집안하고 직접 다이다이로 붙었을 때 어떤 노비도 도와주지 않아. 진짜 어쩌면 가장 간절하게 그이 같은 동료 노비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네, 그쵸. 황모 교수가 연대에 잘렸을 때그 동료 교수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도와주는 목소리를 하나도 내지 않았을 때, 황모 교수도 아무 이야기 안 했어요. 박정희 상장도 아무 이야기 안 했어요. 왜? 같은 노비들이 도와주기를 기대하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황심수 댓글에요. 어떤 인간이요. 자, 봐라. 황 교수가 얼마나 사회성이 떨어지고, 문제가 있었으면 평소에 인간관계가 나빴으면, 어느 교수도 나서지 않는 거 봐라. 심지어는 악성 루머라고 다른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거다. 차마 연대는 연대의 명예를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이야기 안 하고 다른 걸 가지고 한 교수를 잘랐을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건 박정민 사무장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다. 뭐 무슨 서검사가 능력이 없어서 자천당했을 거고, 뭐또 다른 문제가 있을 거, 평소 행실이 잘못됐을 거다. 네. 아, 그게 너무하네. 노비들이 늘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이 박창진 사무장 사건부터 제대로 처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 이분은 머리에 종양도 생기셨는데. 뭐 제대로 처리가 2년, 3년 지났는데 저보다 더 먼저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네. 땅콩 해양 사건은. 아, 그래요? 예. 뭐그 사건도 제대로 처리됐다는 걸 우리는 모르는데, 뭐 저도 저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게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 앞에 그럼 세월호는 제대로 처리가 됐나요? 다 제대로 처리 안 됐어요, 아무것도. 그렇죠. 네. 왜 제대로 처리 안 되면서 일일 때마다 다 노예들의 하청을 우리는 하게 되나요? 그때 법을 만들어야 된다, 세월호 법 만들어야 된다 해놓고 법을 만드니 안 만드니 만들어졌는데 제대로 됐니 안 됐니, 결국에 그걸 가지고 국회의원이 됐니 안 됐니, 뭐 정권을 잡았니 안 잡았니, 이렇게 돼놓고 결국에는 더 놀라운 거는 법이나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을 이 부리는 인간들만 논하고 좋은 일이 생기고 노예들은 끊임없는 합작 우리 이렇게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해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나 아닌 다른 법이나 뭐 다른 동료나 이런 데서 찾으려고 해서 그런 건가요? 몰라요. 계속 그리고 본인도 문제도 뭔지 모르고 답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쓸데없는 질문을 계속 내한테 질문도 하냐. 노예처럼 살기 싫고, 이 노예가 반복, 노예 갑질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니까 여쭤보는 거죠. 그럼 뭘 질문해야 되는지를 좀 알고. 지금 사실은 이 조전무 이슈가 나오고, 뭐 그게 심지어는 조전무를 법적으로 처벌해야 되냐, 이 사람이 불법으로 이 항공사 임원을 했다,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심지어는 이제 뭐 몰래 관세도 안 물고 회장님이 술도 빼돌리고 그랬다, 이런 걸 놓을 때, 그리고 심지어는 그 빼돌린 술로 회장님이 관세청에 협찬했다. 얼마나 오. 급진이 이렇게 관리비가 들어갔는지 알겠네요. 알겠어요. 네. 네, 발렌타인 30년. 그런데 그거 시중에서 사려면 거의 100만 원에 가깝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깨짝씩 그 모임에 갖다 줘봐요. 다들 뭐 면세가로 사면 얼만지를 아니까 또. 아이, 또 회장님이 또잘 빼돌렸구나. 이렇게 알까요, 모를까요? 그 관세청 관리들은 당연히 그걸 접대받을 알았죠. 때. 당연히 알았죠. 네. 그래놓고 본인들은 안 마신 척, 모른 척 하면서 그게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 전광숙회처럼 그 한진 일가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이런 수를 부리는 거. 누가 가증스러워요? 한진 일가가 가증스러워요. 권력을 가지고 장난치는 인간들이 가증스러워요. 관세청이 제일 가증스러워요. 관세청은 그런 것도 경찰도 아니에요. 가증스러워요. 경찰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검찰도 그래요. 이 가증스러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본인이 잡혀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가증스러운 대상이 아니라 지금 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풀이를 해주는 건데, 국민들은 박수 쳐야 돼요. 속이 시원하다.
예, 정말 필요한 건 속풀이가 아니고 문제 해결인데 그냥 다들 화났다 속풀자 그러고만 사는 것 같아서요. 그렇죠. 이게 바로 지금 이 조선모 물뿌리기 사건, 폭행 사건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에서 문제를 뭐라고 보고 있는가, 무엇을 기대하는가, 어떤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는가. 그걸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잘 됐다. 이 기계에 재벌 망하는 꼴이나 보고 거기서 망할 때, 아, 내가 재벌이 못했으니까. 내가 재벌이 못됐을 때는 다른 재벌이 망하는 게 얼마나 내 한을 풀어주는데. 지금 그 일에 우리는 국가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이내 한풀이를 하게 될때 어떤 결과가 초래됐냐면 우리는 더욱더 국가 권력의 노예와 같은 더큰 주인님을 모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더욱더 사람들은 법을 만들어야 되고 법을 내세워가지고 사실은 법이 아니라 이거는 막무가내 권력을 행사해가지고 한풀이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는 그러면 민주국가가 되지 못해요. 이 어리석은 군중들을 누가 잘 조절하는가, 누가 잘 여론을 조작하는가, 누가 잘 여론이란 이름으로 군중들을 세뇌시키느냐,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는 나라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시민이 똑똑해야 시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는 자꾸 똑똑한 사람, 정치인이 똑똑해야 되고 국가가 똑똑해야 되고 그것만 바라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드루킹 사건도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아, 저는 여론조작, 댓글 부대, 그게 이 노예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노예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죠. 노비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생각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권력을 얻고자 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또 다른 한 그룹일 뿐이다라는 거. 그게 드루킹 사건 전에 뭐가 있었어요?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원 댓글. 국정원 댓글은 언제 했어요? 선거 지난 때 대선 했죠. 때 지난 대선 지지난 했죠. 네. 저희 지난 대선 MB 때는 없었을까요? MB 수사 과정에서도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럼요. 지불놀이 할때꼭 타는 불만 가지고 한게 아니었어요. 정말 궁금한 게 지금 댓글 공작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고발한 사람도 오히려 민주당이고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공격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렇죠. 민주당을 공격했는데 그렇죠. 이상하게 자한당이 막 여론조작했다고 예, 자한당이 원래 공격하고 싶은 사람을 공격을 해줬는데 네, 예. 자한당에서는 반가운 거 아니에요, 드루킹이? 그러게요. 드루킹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네. 드루킹을 아 그래서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자한당이 이 교도소를 찾아갔대요. 그런데 자한당이라고 처음에는 변호사 왔다니까 반갑게 맞이했는데 자한당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드루킹이 또 자리를 박차고 나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알수 없는 데다가 더 웃기는 거는 사실 자한당은 노비의 심정이지만은 한때 노비를 부렸던 주인이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노비가 됐지만은 네. 그러니까 주인의 옛날 내가 주인이고 지금은 노비니까 같은 노비의 심정으로 네 어려운 사정 아니까 어떻게 이야기 좀 잘해보자. 그래서 우리 너희 뭐 옛날 주인인지 아니면 너희 옛날 같은 노비로서의 동료인지 이거를 좀 공격을 하거나 우리 좀 뭔가 비밀을 좀 공유하자 이런 마음으로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같은 노비가 찾아왔으면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노비거든. 그러니까 박차고 나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드루킹은 지를 부리던 주인이 오기를 기대를 했지 않았을까요? 네. 주인이 누군지를 알수 없는데, 그러면 누가 드루킹을 부리던 주인이었을까요? 드루킹의 멤버인 주인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의 주인인가요? 근데
김경수 의원한테 드루킹이 야 내가 도와줬으니까 오사카 총영사 시켜줘. 그런데 안 시켜줬다며요. 네. 그러면 주인 아니네요. 주인인 줄 알았는데 노비 대접을 안 하는 주인이 되어 버린 게 아닐까요? 자기 아, 일을 했다고 내가 저 주인을 생각했는데.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면 내한테 품삯이라도 주든지 뭔가를 줘야 되는데. 근데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또 웃긴 게, 김경수 의원 비서한테 드루킹이 돈을 줬다는 거예요. 아니, 노비가 주인의 또 다른 노비한테 돈을 주는, 이건 또 세상에 무슨 거래예요? 그럼 노비의 주인은 아니네요. 김경수 의원이랑 상관이 없네요. 김경수 의원은 상관이 없는데 김경수 의원하고 텔레그램을 한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김경수 의원의 지시를 받고 노비 일을 한게 아닌가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민주당은 왜 이런 반응에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가장 큰 문제는요. 지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 무슨 자, 말인지 알아? 지금 김경수 의원 측은 자기들 하는 게 없다. 그냥 네. 홍보를 해달라고 몇 번, 한, 뭐 3년 동안 한 10번 메시지가 온것 같은 게 전부다. 이렇게 또 얘기를 3년 하고 동안 있고. 10번은 아니고요. 드러난 게. 그렇죠. 드러난 게.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럼 별거 아니게 넘어가면 되는데 왜이 프레임에 무슨 말려들어가지고 프레임이야? 여기 왜 민주당이 그 신고를 했고 자한당이 배후가 누구냐. 그래서 막 김경수 의원은 출마할까 말까 하다가 힘들게 출마하겠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국민들이 지지율도 많이 해주고 하는데. 그게 가장 웃긴 게요. 네. 아까도 지적했다시피요. 이 드루킹 활동을 소위 말해서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고 고소를 한게 민주당이었거든요. 네.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본인들이 야당에 있을 때는 일단 집권 세력을 공격하면 다 그건 야당이라고 생각할 거 네. 아니야, 그죠? 그쵸. 그럼 본인들이 집권을 하고 났는데 본인들의 일에 대해서 공격을 받잖아요, 댓글로. 그럼 그거는 야당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자신들을 지지했던 사람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야당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고소를 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과거에 자신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본인들을 지금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를 알게 된 네. 거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거는 민주당이 옛날에 자기하고 잘 지냈던 여자가 자기를 욕을 하고 다니면 그 여자는 제정신이라고 생각할까요? 미쳤다고 생각할까요? 미쳤다고 생각하겠죠. 그 마음씨니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잘 지낼 때는 잘 지내고 본인이 지금 돈 많이 벌고 떵떵 잘날때그 여자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상황이 됐을 때는 여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쌍욕을 할 거예요. 저 인간은 지가 빌빌거리고 있을 때 내한테 와가지고 내가 몸도 주고 밥도 주고 했는데 지금은 내 아는 체도 안 한다 그러면 그 남자는 지가 옛날 다른 여자하고 바람 피운 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 못 했겠죠. 그럼요.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당황스럽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마하려고 했는데, 출마,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래가지고 출마를 중간에 그만뒀다가 며칠 있다가 저 다시 출마를 해요. 이런. 아, 그건 정봉주 씨 이야기구나. 아, 이분은 예, 그날 당일날 하겠다고 한날 어쨌든 하긴 했죠. 했는데 그 그렇죠. 전에 뭐 할까 뭐 말까? 말까 이런 뭐 소리가 나왔다는 거는 그분의 의사인지, 또 그분 주위에 있는 분의 의사인지, 또 지가 옛날에 건드린 여자가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빨리 좀 파악 좀 해봐라. 어디까지 간지. 이런 상황인지 알수 없죠. 그 안철수 그 후보는 김기식이랑 김경수의 후원인 역할을 한 박원순에 대해서 사과하라 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꼭 우물에서 숨는 참거나 이 종로에서 밥 먹고 한강에서 분풀이하는
그런 행동을 참 잘하시는데, 제가 MBA 아바답니까? 이렇게 하신 분이잖아요. 그거를, 아니, 어디서 문 후보가 내가 MBA 아바타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렇게 물었단 몰라도, 갑자기 뜬금없이.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점잖은 분이기 때문에, 누구 이야기를 뭐 그렇게 가십성으로 하실 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재미도 없으니까, MB 아바타 이런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실 거거든요. 그런 표현을 안 하시는 분인데 왜 나서서 자기가 큰 소리로. 그러니까 그거를 이 국민들한테 생방송으로 토론하는데 그런 걸 하신 분이면 진짜 앞뒤 위아래 구분 안 되는 전형적인 특성이잖아요. 그거는 오늘 그 재밌는 포스터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 포스터 얼굴 밑에 무슨 드루킹 이렇게 박아가지고. 아 그거는 그안 후보가 이안 후보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한게 아니고 안 후보 지지자가 올렸다고 그러는데 그 지지자도 또 지지를 빙자한 디스팅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SS나 이슈가 아니고 중요한 건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지금 드루킹과 지금 민주당의 이 작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왜 안철수 씨 이야기는 왜 꺼내요? 왜냐면은 저는 지금 이 선거,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선거의 본질이 뭐고, 이 후보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데,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철수 씨는 이 선거에 나오는 후보의 본질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분이시잖아요. 일반 대중이 그동안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거나 기대했던 건 완벽한 신기루였다 라는 거를 아주 공식적으로 잘 드러내시는데, 뭐 그게 대선 때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과감없이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분이 지금 열심히 보여준다. 그리고 이게 정확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드루킹이 네이버에 업무 방해를 한 그런 거지. 사실은 어떤 법적인 책임이 없는 거라고. 다른. 네이버의 업무방해라는 그 매크로를 사용해가 댓글을 달랐다는 거요? 그 혹시 매크로를 사용해가지고 온라인 게임 해보신 적 있어요? 아, 저 게임을 아예 안 해요. 안 해요? 모르시군요. 온라인 게임에서 매크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소위 말해서 로봇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캐릭터가 움직이긴 한데 그게 매크로로 움직이는 일종의 로봇과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온라인 게임에 수백, 수천만 건을 하더라도 그거를 회사에서 파악을 해서 계정을 몰수하거나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거는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로봇을 써서 게임을 했다고 해서 업무 방해로 사용자를 고소나 고발을 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매크로를 사용해가지고 댓글을 조작했다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고소고발을 할 수는 있겠죠. 고발을 분당경찰서에 고발을 했었습니다. 했어요. 이 근데 그 고발한 거는 드루킹 사건이 또 아니었어요. 이건 드루킹은 민주당이 고발을 해. 사이버 경찰 수사대 그렇죠. 수상 고발한 지금 거. 이 나라가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이 있는지 아시겠죠? 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가 왜 이렇게 매일매일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지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중요한 포인트네요. 오랜만에. 그게 기본적으로 이 나라 언론들의 수준이죠.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바로 그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중요한지 중요한지 아닌지를 구분조차 못하는 거. 왜냐하면 뭐 댓글 사건은 사실 국정원이나 또는 국방부에서 댓글은 댓글을 달았다라는 게 이슈가 아니에요. 왜 이슈죠? 국가의 돈을 국고 손실시키고 그걸 민간인에게 나눠준 것은 횡령이 될 수도 있고 그돈 문제였거든요. 돈 문제라고. 하, 역시 변호사 아니랄까 봐서 그또돈 문제 돈밖에 몰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전한 시민 의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뭐냐면 국가 권력이 선거에 개입한 게 있어요. 돈을 얼마를 쓰냐 중요한 게 국가 권력 기관이 선거에 개입해요.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을 해서 문제가 됐던 최초의 사건, 그게 4.19예요. 4.19는 이승만 정권 때그 선거를 3.15 했잖아요.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그때 3.15 부정선거의 앞잡이가 바로 경찰이었어요. 국가권력기관이. 왜 경찰이었냐? 그때 이기붕. 그때 정부 대통령과 부통령이었는데, 이기붕이가 경찰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산에서 데모하다가 경찰총에 맞은 거예요. 이 마산 앞바다에서 시체가 떠올라, 실종신고가 났는데, 사실은 시체가 떠올랐는데, 그게 경찰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왜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공권력이 선거에 개입한 뚜렷한 사례, 물론 그전에도 있었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민중의 힘으로, 민주열사의 힘으로, 그것이 권력이 이전하게 된게4.19 혁명해가지고 이승만이 하야가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그 이후에 모든 선거에서 공권력은 힘을 발휘하는 놀라운 역사를, 박정희 대통령, 이 우리 503호의 아버지, 그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까지 몇몇이 역사가 이어오다가 그게 단절이 된게 DJ, 노무현 대통령 때는 공권력에 의한 정치 공작이나 선거 개입이 DJ 노무현 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 권력이 없었던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노무현 다음에 MB가 들어서자마자 지금 4년형 받은 그 안기부장, 그 인간이 안기부장 되자마자 좌파 세력을 어떻게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꼭 박정희 시절에 반공 앞세우면서 반대 세력, 야당 세력을 이 두들겨 패는 또는 잡아넣는 그 방식의 공작 정책에서 좀더 세련된 다양한 공작 세력 활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댓글 달기였다는 댓글 다는 게 여론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당연하죠. 그래서 댓글을 달면 내 생각이 뭔지 알수 없고 주인님의 뜻에 따르거나 대세에 따라야지 그것이 옳은 생각이야라고 믿는 그 수많은 노비들의 마음을 잡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라는 거를 MB 시절과 박근혜 시절에 잘 사용해 먹었던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사건을 시작으로 아웃링크법, 인터넷 실명제, 댓글 폐지 이런 말들 다 나오는데. 에휴, 그래요. 그거는 또 뭔가 일이 있으면 그걸로 가지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또다시 권력을 더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인간들이 가지는 가장 유일한 대책이고, 법 만들면 나중에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 더잘 사용해 먹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참 재밌게도 첫 번째 민주당이 권력을 자기들이 잡고 나서 자기들도 똑같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댓글이나 여론 조작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처절하게 깨닫게 된 거죠. 왜? 그거는 여권이나 야권이나 가장 기본적인 선거 전략으로 이미 일반화된 방식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욕하면서 담는다고 그럴 수밖에 없었고, 자기들이 잘 사용했던 미사일이 갑자기 아프가니스탄 반군들이 미군기를 격퇴하던 그 미사일은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미군들한테 받은 미사일이었어요? 에이그, 그냥 이쯤에서 정리합시다. 네. 그래서 지금 댓글 이 공작은 그냥 우리 정치판에서 이 선거를 할 때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현실에서 소위 말하는 선거법, 옛날처럼 모여가 유세를 못하게 하고 집회조차도 못하게 하는 그런 선거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서 마음 놓고 선거하는 하나의 행위였는데 그게 우리 편이 할 때는 괜찮은데 상대편이 할 때는 문제가 되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인간들이 우리 편을 향해서 공격을 할때 문제가 된다고 이제 권력을 잡은 인간들이 족치기 시작할 때 갑자기 이게 대체 뭐가 뭔가 모르겠다.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는 김기식 금융감독 원장이 적법한지 아닌지를 청와대에서 선관위 질의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모든 거는 이분들이 평소에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선거를 하는 그 행위에서 일어났던 그 버릇을 아직도 권력을 다 잡았는데도 아직도 헷갈리시는구나. 그렇죠. 야당일 때는 선관위한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이미 권력을 잡고 있는데 그걸 왜 왜 선관위에게 물어봐요. 이런 심리적인 혼란감 그거에 의한 행동에 이상한 행동들이 나타나는 그 심리를 설명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국민들이 적폐청산하라고 정권교체 시켰으니까 그거에 좀 집중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뜬금없는 말이지만 참 훌륭한 말을 하시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정권을 잡으신 분은 적폐청산 말은 하면서 진작 적폐청산시켜야 될 적폐가 뭔지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거를 휘둘리고 계신 것 같아요. 적폐. 그렇죠. 그렇죠. 아, 본인도 휘둘리고 있는 줄 알았더니 뭔가 마지막 말을 할 거는 알긴 안 해요. 모로가 또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많이 헤맸지만 결국에 제대로는 답을 찾았다. 그렇죠. 적폐청산. 네. 네. 아이고나 이야기했으면 좋겠네. 아이고 그래요. 그래도 빙하 속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마세요. 네. 녹았으니까 어쨌든 좀 깨달아 보겠습니다. 누구세요? 네, 둘리였습니다. 네, 사루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 집권 세력의 능력이나 수준에 민주당 진짜 얼마나 바쁜지 알겠죠? 정말 민주당이 좀 부자 몸조심한다. 권력 잡았으니까 아니, 조심한다. 아무리 그래도 부자 몸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지 자기들 그거 댓글로 욕한다고 그거를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해요? 그냥 자기들 공격하는 세력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진짜 깨끗한 인간들도 아니면서 지 들어온 거는 안 보고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이전에 집권했을 때 만든 게 성모매매 방지법 만들어가지고 말만 그 성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 인권 보호한다고 해놓고 그 사람들 더 죽게 만들고 더 돈 많은 인간들만 성매매하는 거 더 자유롭게 만든 그런 희한한 짓을 한 게 그런 인간들이에요. 박수님 그 쓰레기남도 사실 예. 쓰레기 봉투 만드는 게 YS 때 환경부 장관이 만든 쓰레기 봉투 정책인데 네. 그것 때문에 재활용을 한다고 해서 다 국민들이 모아줬던 맞아요. 않습니까? 그걸 제대로 못하는 지 능력 없어가 제대로 관리 못하는데 그거를 남 탓을 하고 이게 참 지금 정권 잡은 인간들의 수준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뭐 자한당 정권 잡았던 그 인간들은 그러면 제대로 잘한다고 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국민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못 뽑고 항상 노비의 마음으로 이번 주 마음 안 들으니까 다음 주를 바꿔버려 왜 바꾸는지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아웃 이러면 되는 줄 알아 물러나라 물러나라 이러면 되는 줄 알아 물을 때도 네가 왜 물러났는데 정확하게 알려주고 새로 할 때는 니들이 해야 될 임무가 뭔지 정확히 알려주는 게 주인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임무예요.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황심서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둘리! 하충유! 그럼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알려줘요? 네. 지금 우리가 알려주고 있잖아요! 둘리야! 갑질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본인이 어리라도 된 적 있어! 본인이 슈퍼갑이면서 어? 예를 들면 오래 살면 되냐 다들 어? 백만 년을 살면 뭐해 1초의 값어치도 없으면서 1초의 값어치 그 같은 말씀을 IMF 때도 네. 그냥 대통령만 바꾸면 IMF가 다 해결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게요. 해결했다잖아요. 해결했다잖아요. 다 갚았다잖아요. MB도 금융위기 자기가 막았다잖아요. 속지 맙시다 우리. 속지 맙시다. 속지 않으려면요. 그래서
국민의 삶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예라고 했다고 삐지지 말고 나는 노예라는 말 들을 자격이 있어. 그렇지만 이 노예에서 벗어나야 돼. 나는 마음으로 삐지지 마셔야 되는구나. 그럼요. 삐지지 말아요. 삐졌다고 이거 안 들으시면 안 되겠네요. 아이고 같이 삐진 마음을 공감하는 거 봐라. 가요 가. 빙하로 가. 갑시다 갑시다. 저희 황심소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심소가 여러분에게 삶의 고민과 궁금증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하고 나를 아는 과정을 함께하고 끝까지 사회와 권력자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황심소 후원 계좌번호는 231-910-016-51404 하나은행입니다. 팟빵 후원이 아닌 꼭 황심소 후원 계좌를 이용해 주세요. 황심소는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월, 수, 금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황심소의 모든 소식은 팟빵 공지와 광고, 네이버 카페 공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